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벌써 6월. 네, 6월이 왔습니다. 네, 벌써 후덥지근한 것이 뭐 네. 장마가 곧 들이닥칠 것처럼 비가 자주 오네요, 요즘은. 뭐,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올것 같다. 그런 뉴스를 네. 본것 같고, 또 어린이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이 네. 휴일 계속 네. 비였었죠. 그래서 올해는 좀비 대비 좀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올해 또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오늘. 이 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나라죠. 네, 멕시코 세 번째 세 번째 시간. 시간입니다. 인문TV 세계 문학 특집 멕시코 작가 세 번째. 오늘은 카를로스 푸엔테스입니다. 네.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누구인가요? 네, 네. 카를로스 푸엔테스. 1928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출생은 이제 멕시코가 아니고 파나마인데요. 네. 아버지가 외교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유럽과 아메리카 이곳저곳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성장을 했는데, 16살 때 이제 멕시코로 돌아와서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1958년 공기가 청명한 지역을 발표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제 공기가 청명한 지역은 이제 소설입니다. 네. 요 58년에 발표했던 요첫 소설은 멕시코 사회를 통렬하게 고발하면서 멕시코라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작품으로 이첫 작품으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늘 이제 또그 아우라라는 작품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굉장히 좀 실험을 많이 한 작가입니다. 영상적 기법, 플래시백, 내적 독백,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쓰는 언어가 이렇게 다 조화롭게 쓰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멕시코의 각 계층에 따라서 언어가 좀 다른데,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뭐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지역에 따른 사투리, 뭐 요거 외에는 계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언어가 특별히 그렇게 두드러진 그쵸, 예. 언어는 없는데,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런던은 뭐 옥스퍼드 출신이다, 아니면은 뭐 어느 대학이다, 부모가 어느 출신, 뭐 중산층이냐 노동자 계층이냐라는 건또 단어랑 억양으로도 지금도 알수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다민족 그리고 다인종, 어쨌든 멕시코도 이렇게 섞여 있는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 확실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작품에서 잘 녹여냈고, 자연히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이 섞여 있다라는 건 정체성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겠죠. 그쵸, 예. 당연히 또 이런 작품의 어떤 결과물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것도 영향을 네,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영상적 기법, 네. 플래시백, 내적 독백, 네. 뭐 사회 각계각층에 뭐쓴 언어 뭐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러한 기법들이 네. 후안 룰포 지난주에 했던 예, 룰포에서도 보여지는데 그 보니까 아무래도 멕시코 작가만의 특징이지 않을까? 좀 아니면 그런 것 라틴 같아요.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예. 예. 이후에 오늘 소개해드릴 아우라, 네. 그리고 아르테미오 크루즈의 최후, 라우라 디아즈의 세월, 의지와 운명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62년에 발표한 아르테미오 크루즈의 최후는 멕시코 혁명에서 살아남은 혁명군 장교 출신 크루즈,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미오 크루즈가 이제 사람 이름인 거죠. 죽기 몇 시간 동안 죽기 전몇 시간 동안 이제 가진 심리적 고뇌를 그리는 소설로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네. 네. 이 푸엔테스가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 잡게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푸엔테스의 이제 대표작이고요. 이후에 이제 푸엔테스는 멕시코 신화를 심층 조사해서 재해석했고,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의식에 대해서 쓴 67년 소설 탈피를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푸엔테스는요, 멕시코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던 예, 작가입니다. 네, 정체성에 대해서. 멕시코인이라는 건 대개 누굴까? 아스투리아스 왕자상, 멕시코 국가문학상, 세르반테스 문학상 등 스페인어권 최고의 상들은 다 받았고요. 소설가 외에도 문학 비평가, 시사 평론가 등 여러 또 직업을 겸하면서 다양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역시 피는 못 속입니다. 역시 프랑스 주재 멕시코 대사로도 임명이 돼서 외교관 활동도 했고요.
2012년 5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지병으로 타계하기까지 이런 멕시코인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탐구했던 작가입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1962년 발표한 중편 소설 아우라. 예, 아우라. 예, 아우라. 개인적으로는 쉽게 읽히진 않았던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2인칭 합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호 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읽기가. 사실 그게 익숙한 형식은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2인칭 합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인칭 화법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또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우라의 아우라의 줄거리. 간단한 줄거리를 이제 소개를 하자면, 최신식 건물로 둘러싸인 옛 시가지 한복판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오래되고 퇴락한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백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쪼그라진 노파 콘수엘로와 그녀의 아름다운 조카 아우라가 사는 그 집에 젊은 역사학도 펠리페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숙식까지 하는 게 무슨 거주 알바인가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알바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 알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콘수엘로 노파의 죽은 남편 요렌테 장군이 남긴 비망록 원고를 정리하는 일인데요. 원고 정리만 하면 되는 일인데, 숙식 제공에다가 수당 또한 굉장해서 석 달만 일을 하면 1년 동안 그 펠리페, 젊은 역사학도 펠리페가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할수 있을 만큼의 거액을 주는 거예요. 아, 부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혹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뭐 아무리 조금 그 노파가 약간 까다로워 보여도 어떻게든 이제 이 완수를 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그더 좋은 거는, 이 콘수엘로 부인이 자기 남편 요렌테 장군이 남긴 비망록을 꼭 책으로 출판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놓칠 수 없는 네, 고객이겠군요. 놓칠 수 없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집에는 아우라라는 아주 이쁜 젊은 아가씨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펠리페는 또 젊은 남자이지 않겠습니까? 주인공. 같은 건물에 함께 그 콘수엘로 부인과 조카 아우라가 같이 살고 있는데, 눈길만 마주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파도처럼 일렁이는 아우라의 녹색 눈동자를 한순간도 떨치지 못하는 펠리페.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아우라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했군요. 네, 하게 됩니다. 했군. 그런데 그리고 이제 펠리페는 이모 그러니까 아우라를 너무 이제 막 갑자기 금사빠라고 하나요? 확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콘수엘로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 온 아우라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뭐 갇혀서 노예처럼, 종처럼 불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우라를 그 저택에서 구출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펠리페가. 요즘 젊은 남성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약간 섬뜩한 장면도 나오고 하니, 그 펠리페는 이 아우라의 그 멋진 젊은 빛나는 그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수상한 장면들, 뭐 불타는 고양이, 웃는 악마 그림, 기이한 향이 나는 음지 식물 등과 같은 불쾌하고 기묘한 한각에 서서히 젖어듭니다, 펠리페가. 그러면서 현실과 환상을 절묘하게 넘나들며 한층 몽환적 분위기를 막 자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포 소설 좀 읽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음산하고, 포 느낌이 좀 납니다. 긴장감이 완전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펠리페는 아우라라고 보여지는, 보여지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이 젖으면서 아우라인지 아우라 같네 아닌, 이런 약간의 그 환각 같은 그런 그런 어떤 게, 여인을 봐요. 그러면서 그 아우라라고 보여지는 여인을 탐내고, 콘수엘로 부인은
그 아우라를 통해서 영원한 젊음에 집착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우라를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 아우라라는 인물도 사실은 저택에 살고는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존재. 예, 펠리페와 콘수엘로 부인이 각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욕망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그 펠리페는 그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콘수엘로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요렌테 장군의 마지막 원고 뭉치를 몰래 들고 가서 자기 방에 갖고 펼쳐봅니다. 여기가 이제 대박입니다. 그리고 펼쳐보면서 읽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펠리페 자신이 그 콘수엘로 부인이 죽었다고 하는 요렌테 장군 스스로가 요렌테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가 요렌테 장군과 콘수엘로 부인이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펠리페와 자신이 사랑하는 아우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공포 영화나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뭐 유령이, 그러니까 뭐 쉽게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뭐 환생한 유령, 뭐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는 건데,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자기가 뭐 유령인지 몰랐다가, 그뭐그 그런 거 집에 있는 마지막 장면, 집에 있는 사진을 보고서 약간 내가 찍었구나. 식스센스 같은, 뭐뭐 아니면은 약간 샤이닝의 마지막 장면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섬뜩한 결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늘 이렇게 4인용 식탁에 4인분 이렇게 식탁이 차려져 있지만 그네 명이 다 모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이 사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젊음과 사랑에 집착했던 콘수엘로 부인은 결국 자기만의 성에 갇혀버리고 과거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던 역사학도 펠리페가 뒤늦게 알아채는 욕망과 허상의 덫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2인칭 화법, 너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걸어갈 거야? 너는 뭐 아우라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 끝에 앉게 될 거야? 라는 2인칭 화법이 그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거야? 소설이 너는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해서 좀 낯선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마치 주문을 거는 것 같은, 그냥 마리오네트 인형을 놓고 너는 이렇게 걸어가.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더욱 이 소설이 더 기괴하게 느껴지게 하는 장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법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 고딕 소설, 그러니까 공포와 약간의 로맨스가 이제 섞여 있는 이런 작품이 사실은 1인칭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1인칭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독자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1인칭이. 이제 많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소설들이 3인칭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갔다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영국에서 이런 고딕, 그다음에 이런 장르 문학의 토대가 되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1인칭.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셜록 홈즈라는 작품도 특징 중에 하나가 왓슨의 회고 그쵸, 해고.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우리가 현재 많이 즐겨보고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1인칭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공포 소설, 고딕 소설이 1인칭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이게 또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이 있는데, 이 굉장히 제가 읽어본 이 소설 중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작품이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제 1인칭으로 많이 갔는데 이 작품은 2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칭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3인칭보다는 당연히 1인칭에 좀더 가까운 느낌은 들죠. 왜냐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서술자가 나니까 그냥 1인칭이 생략된 2인칭 화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너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적인 분위기가 더 나는 거죠. 어떤 마법사나 마녀가 자꾸 주문을 거는 것 같고. 주문을 거는 거지. 그러면서 1인칭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어떤 효과가 있냐면, 1인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나기 때문에 관객이 그 화자와 일치되는 이제 지점에서 2인칭은 굉장히 다른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1인칭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밀접하지만 2인칭은 그 소설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더 이렇게 주술적인 그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포함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더 묘해지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낯설게 하기에 효과도 좀 가져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요좀 흔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시점 화법이긴 한데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즈의 마법사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2인칭이라고 썼다고 해보면 일단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컴패니언 동료가 일단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 뭔가 더 묘한 느낌을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우라에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그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펠리페가 사진을 발견하고 아우라와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네 곁에 기댄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아우라의 긴 머리카락을 애무할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약한 여인의 어깨를 매몰차게 잡을 거야. 그녀가 걸친 비단 가운을 잡아채고 그녀를 안아. 네 품에서 작고 벌거벗은 힘없이 쓰러질 것 같은 그녀를 느껴. 그녀의 신음 섞인 저항과 무기력한 울음도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도 경황도 없이 그녀 얼굴에 입을 맞출 거야. 그녀의 처진 젖가슴을 만지는데 한 줄기 빛이 아스라이 들어오자 너는 깜짝 놀라 그만 얼굴을 떼고 달빛이 새어드는 벽의 틈을 찾아. 생쥐가 갉아먹은 눈 모양의 틈에서 은빛이 새어 들어와 아우라의 백발과 창백하고 메말라 양파 껍질처럼 푸석푸석하고 삶은 살구마냥 주름진 얼굴을 비춰. 이제까지 키스해온 살집 없는 입술과 네 앞에 드러난 치아 없는 잇몸에서 너는 입술을 뗄 거야. 달빛에 비친 늙은 콘수엘로 부인의 흐느적거리고 주름지고 작고 오래된 나체를 보지. 네가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돌아와줘서 그녀는 가볍게 전율해. 너는 눈을 뜬 채로 콘수엘로의 은빛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을 거야. 달이 구름에 가려 앞이 안 보이고 두 사람 역시 어둠 속에 가려 젊은 시절의 추억, 되살아난 기억의 어느 순간으로 대기 중에 이끌려갈 때 그녀는 다시 너를 끌어안을 거야. 돌아올 거예요, 펠리페. 우리 함께 그녀를 데려와요. 내가 기운을 차리게 놔두세요. 그러면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욕망이 다 이제 드러나 있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그이 대저택 가운데 중정 텃밭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키우는 음지 식물이라는 아이들이 원인이지 않을까? 이 아마 좀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약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움베르트 에코의 산문집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